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-안산 구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.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, 인천경제청은 지난 3일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-안산 노선 계획 변경과 관련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. 제2순환고속도로는 시흥시 시화 나래 나들목부터 인천 중구 남항로까지 총 19.8km를 연결하는 건설 사업입니다.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 구간 추진과 관련해 습지 보호 지역 최소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. 새 기관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한노선에 합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한노선을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.